주변주들이 2차, 3차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일회성. 추세가 꺾인 거를 어떤 지표를 보고 아 이건 꺾였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과열 이미 사람들에게 경고가 자꾸 주어진다는 거는 아 그렇죠. 그건 그 SM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인수가 끝나면 주가가 올라갈 거로 보세요. 되는 종목 위주로 대형주도 있죠. 되는 종목 위주로만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다 팔지 말고 일부는 좀 남겨놓고 일부는 남겨둬. 그러면 이번엔 그 이슈 사실 어떤 그 뉴스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관련된 주들의 움직임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정말 국내에서 탁월한 어떤 그 이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처음에 우리 남석헌 회장님 만나 뵙고 그 말씀 들으면서 딱 무릎을 쳤었는데 이번에 챗GPT라는 이슈가 하나 발생이 되면서 참 뭐 AI주 저 그동안 좀 변두리주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폭등하고 있잖아요. 예, 예 많이 이걸 올랐죠. 어디까지 봐야 될지 이게 근데 실체가 있는 걸지 참 헷갈려요. 그것도 원래 이제 챗GPT 4대 대장주 뭐 이래가지고 그 이제 그 우리가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쭉 나오죠. 벌써 네 종목 그 코난 테크놀로지하고 솔트룩스, 그런 셀바스 AI하고 또 엣지 테크놀로지인가 그 주식이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전부 다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엄청 그래서 그거는 경고를 두 번 갔어요. 경고를 한 번 먹고 경고 또 쉬었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재차 또 이렇게 달라붙어서 경고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쉬는 중이죠. 쉬는 중. 그리고 그 처음에 오픈 AI에서 그 챗GPT를 발표한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조 원을 투자한다 그랬죠. 그래서 걷다가 그 이후에 이제 연속적으로 이슈가 계속되다 보니까 계속 올라갔는데 아무튼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산업 전반적으로 사람들 생활에 세상을 바꿀 이슈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챗GPT로 검색도 하고 또 논문도 쓰고 뭐 과제도 대신해 주고 그러니까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좋은 세상. 네. 그런데 주가는 그것도 일종의 테마죠. 큰 그렇죠, 테마인데 테마로 해가지고서 선반영이 돼서 아무튼 모든 주식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인데 이게 진화한 거잖아요. 지금 챗봇, 챗GPT가 AI 우리가 얘기 나온 것도 벌써 5년 전 얘기고 뭐 그렇죠. 네? 그 알파고 얘기 나왔을 때도 그, 그렇죠. 오래됐고. 그 알파고 아 이제 진화를 그것도 한참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벌써 5년 훨씬 더 전의 얘기인데 그게 진화한 게 이제 챗GPT고 챗봇인데 그것도 아무튼 후발 업체가 나와가지고 또 대장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투자를 좀 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중인데 안 죽었다고 보거든요. 아, 저는. 그러세요? 네. 그게 그러니까는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많이 오른 다음에 떨어질 때 또 이 진폭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꼭지에 잡으면 아무튼 무조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는 그 셀바스 AI 그 자회사 셀바스 헬스케어라고 있거든요. 그게 또 경고 그게 같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그 엄청 많이 갔죠. 그것도 배 이상 갔는데. 지금 경고 중이죠, 그것도. 그거가 이제 다시 또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후속 주식들도 나오죠. 똑같아요. 이 테마는 계속 생명력이 남아있다. 네, 생명력이 남아있는데 모든 테마주가 투자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패턴이 똑같아요. 거기에서도 주변주는 같이 한번 반짝거린 다음에
대장주가 죽어버리면은 힘을 못 써요.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주 가는 거를 잘 보고 그거에 따라서 그 주변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메인주인가 아닌가 잘 보시고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간 것도 없는데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조건 대장주를 보고서 대장주가 끝이 났다고 생각이 들면 빨리 손절을 해버리고 쳐다도 안 보고서 그게 한참 조정받은 다음에 아직은 살아있는데 이제 오름세는 지금 주춤한 거죠. 여기서 다시 세게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이런 조정 후에 반등을 할 때 반등을 정도는 하죠. 반등. 아, 네. 그러면 그때의 그 어떤 시그널 우리 회장님은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때쯤이면 반등하겠다 보시는 어떤 지표 같은 게 있잖아요. 아, 그 지표는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떨어지다가 이렇게 이제 횡보? 이렇게 횡보를 하는 게 있어요. 아. 횡보하고서 추가 하락할 경우도 있지만 요게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그거를 우리가 이 테마에 장기적으로 이게 중장기적으로 갈 건가 안 갈 건가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보통은 이제 21선까지 떨어질 때도 있고 21선 밑에서 이렇게 그 지표가 어떤 그 의미가 별로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경고 들어간 다음에는 경고가 10일이잖아요. 10거래일이니까는 한 5일, 6일 정도 되면 바닥 시그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네. 네, 그러고서 다른 거하고 같이 엮여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후속적으로 요번에 그 챗GPT의 대장주 중에 세 종목이 전부 다 경고가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경고 풀리자마자 한 종목 빼놓고서 다시 올라갔던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이 우리 심리를 참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 괜히 비싸 보이고 해가지고 자꾸 덜 오른 거를 찾게 되는 이 심리. 근데 결국은 추세 매매하시는 분들은 가장 세게 올라가는 거에 많이 올랐어도 거기에 올라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당연하죠. 이 우리 심리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아, 그거가 참 어렵죠.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그래. 그리고 이제 주변주들이 2차, 3차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일회성. 일회성만 하고서 그냥. 주변주는 일회성. 일회성만 하고서 다 이렇게 해주고. 그 대장주가 너무 이렇게 올라가면 두 번째 그런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그게 셀바스 헬스케어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진짜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뭐 경고 먹고도 계속 가고 하루 거래 정지까지 되고서 그 다음 날에 올라갔다가 이제 단일가 거래이면서 그러면서 떨어져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7,300원에 있다가 8,700원까지 올라갔어요. 종가는 제가 제대로 못 봤는데 아마 8,200원인가 거기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로 참고로 할 만한 게 11선까지는 괜찮은데 21선만 해도 이격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참고로 할 만한 지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만에 하나 정말 아 이 용감하게 네. 그 오르고 있는 주식이 올라탔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럴 때는 소량으로서 아주 소량으로서 보초로 지켜보는 거예요. 보초로. 그러니까는 돈을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근데 참 고쳐 세워놨다가 우리는 빠지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보초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그다음에 원금을 넣어야 된다고 때. 아니요 그때마다 틀리죠 그때 아. 그때마다 그러니까는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보초를 세워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다음에 저게 반등을 해 저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경고가 풀리고. 그래야지 저게 반응에 따라서 여타 AI 관련, 그 채복 관련 주식들이 다 반등을 할 텐데 하는 그 대장에 해당하는 주식만 이렇게 이제 보초를 세워두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타 다른 종목이 다른 이슈로 해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 직접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어떤 계약을 했다든가 챗GPT하고 무슨 계약을 했다든가
그러면 그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죠. 이제 그렇군요. 생각지다. 그러니까 그렇게 뜻대로 안 됐을 때는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벌써 꺾이면 대장이 꺾이면은 일단은 이제 갖고 혹시 대장주를 갖고 있으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재매수 같은 거는 이제 그 너무 높은데 그건 아니죠. 일단은 이 매도해야 되는 그러니까 추세가 꺾인 거를 아. 어떤 지표를 보고 아 이건 꺾였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아니 일단은 올라가는 게 그건 이제 우리가 아주 쉬운 게 요번에 그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경고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는 투자 주의가 붙은 다음에 그 다음 날에도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투자 주의가 붙었는데 그거 어렵지. 과열 네. 이미 사람들에게 경고가 자꾸 네. 주어진다는 거는 아 그렇죠. 그건 너무 비싸다라는 네. 의식을 하게 되니까. 네. 그게 처음 경고 들어가고 한 22,000원, 3,000원까지 머물렀다가 재차 올라가가지고서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근데 이 챗GPT를 활용하겠다 네. 그렇게 발표한 이제 플랫폼 기업들 있잖아요. 네이버, 네. 카카오.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아, 그거는 제가 질문을 가끔 받는데 그 질문 하실 때마다 제가 좀 답답하더라니까요. 아니 어떤 분은 네. 이게 아니 이게 이 챗GPT를 활용할 때마다 들어가는 원가 비용이 큰데 네. 여기다 한다는 거는 추가적으로 비용 지출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적 요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그게 챗GPT나 챗GPT가 말이 챗GPT라서 그렇지 그 조금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I에 관한 관심은 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는 큰 기업들 아니에요. 그렇죠. 전부 다 그 어떤 쪽이든지 그쪽 관련 일들을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그러니까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원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뛰어든다고 해서 주가에 영향을 거의 안 지금 당장 매출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은 하더라도 얼마 전에 그 작년 재작년에 왜 메타버스 유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그 주식들은 안 올라가거든요. 메타버스 네이버 같은 데서 다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 큰 기업은 그 별로 영향을 안 미쳐요.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조금 답답한 그래서 아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조금 이해가 좀 낮구나 이제 그래서 개별 기업들은 그 영향이 크죠. 매출의 영향이 작고 네. 중소형주 그러니까 이슈로 해서 올라가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고 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뭐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데 메인이 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메인이.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미국에 따지면 성장주 아니에요. 빅테크 관련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금리하고도 영향이 제일 큰 거고 미국의 빅테크 업종들이 이제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따라가고 요번에 또 미국 FED에서 이제 다시 금리 인상을 지금 3월 달에 한다고 그래서 미국 나스닥 주가도 이렇게 별로 시원찮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같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 큰 기업들이 요 챗GPT 이거 올라갈 때 이거 그렇게 하면 그 투자가 안 되죠. 그렇다면 지금 네이버 카카오 사실 이제 우리 고점 대비 많이 빠져 많이 있는 빠졌죠. 상황이고 네. 이제 반등이 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하이브하고 아, 같이 SM. 그 SM 인수 그거에 돈 퍼붓고 그건 아니라고 아 카카오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네. 그렇게 할 때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래 7만 원까지 회복했다가 그 5만 원대 네. 5만 9천 원 하고 있는데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속상한 일이죠. 그 돈 버는 일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장기 성장을 봐서 SM을 인수하겠다고 이제 카카오 엔터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SM 같은 경우도 우려되는 게 이제 그거예요. 그 만약에 인수가 끝나면 주가가
올라갈 거로 보세요? 그 저는 이 승자의 저주에 빠질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거야 뭐 빠른 일이죠. 네, 주가가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요.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 치는 쪽에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신규로 거기에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챗GPT라는 이런 이슈 가지고 네이버나 카카오의 주가가 크게 뭐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는 거는 좀 그렇다. 하긴 챗GPT의 대규모 투자한 MS는 이후에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원체로 큰 회사니까는 그렇죠. 구글 같은 데도 원체 큰 회사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 매출이 이제 막 늘어나서 이익이 막 발생하고 뭐 그러면 괜찮죠. 그 오픈 AI 같은 경우는 그것만 하는 회사인데다가 그렇죠. 유료 회원을 가입해가지고 그게 100만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되니까는 아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회사들은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반도체가 좋다고 이제 메인이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그 스마트폰도 있지만 뭐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이제 메인 쪽에서 반도체가 화랑이고 그래서 수출도 잘 되고 재고도 좀 없고 그럼. 그래서 돈벌이가 좋아야지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그게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겠어요. 그래. 요번에 이슈는 좀 대형주는 네, 안 된다. 요번에 그 챗GPT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칩 주식들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비메모리 쪽에 주식들도 꽤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보니까는 그 반도체 쪽은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 판단이 쓰다 보니까는 그 오름세가 주춤하고 좀 정체되는 거죠. 마침 또 삼성전자 이야기 하셨으니까 지금 뭐 적자 폭에다가 뭐 저 뭐죠 반도체 지원법도 미국에 이것도 걱정이 되고 뭐 이러저런 또 재고 문제 이런 걸로 악재가 쌓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5만 원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막 불안감들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히려 이럴 때가 이렇게 싸질 때가 그러니까 사야 될 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올라갈 여름은 최소한 제가 보기에 한 5개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6만 원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오늘도 6만 200원인가 끝난 것 같아요. 6만 100원. 100원이요. 야, 이 100원의 힘이 크네요. 아, 그렇죠. 그게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 정도는 지킬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는 그래프 차트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악재가 지금 다 나왔는데 지난번처럼 5만 5천 원 밑으로는 안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재고나 이런 거를 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챗GPT가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칩 사용량도 늘어가고 그러지 않을까 이제 경기가 그렇다고 미국 경기가 지금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서 코로나가 지금 풀리면 그 엔데믹으로 가면서 코로나가 지금 거의 뭐 해제된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에서도 경기 중국은 그 미국에서 이제 중국 반도체 같은 거 쓰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는 물론 타격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세계 경제가 조금 회복이 되면 반도체 사용량도 늘어나고 자동적으로 그러면 주가가 회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재고가 소진되는 데는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그쪽 네. 사람들 말씀이. 그러면 주가는 한 선행에서 한 6개월 전쯤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니까는 올 가을부터는 주가가 회복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분간 몇 달은 조금 고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뭐 이렇게 힘들 때 들어가기보다는 그 무렵 해서 들어가는 게 낫다. 조금 올라가도 조금 회복되는 분위기가 그 초입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여유 돈이 있으면 어쨌든 2차 전지가 쉴 때
그거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싶은 2차전지에. 게. 예. 혁신, 그러니까 주도 예. 섹터에 가자. 예, 그렇죠. 예, 그게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쉬는 게 괜찮더라고요. 저도 원래 그 삼성 SDI를 꽤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10%만 남기고 다 팔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매수할. 다시 이제 그 제가 채우시려고. 두 달 전에 여기 와서 줄곧 제가 갖고 또 그때 산 종목들을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도 기아차도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6만 원 그때 차트도 나쁜데 6만 원 초반이면 무조건 사고 목표가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8만 원 정도까지는 올 거로 봤거든요. 네. 근데 오늘 79,700원까지 왔어요. 아 오늘은 79,700원 어떤 게요? 기아. 아. 전 지금 저 삼성 SDI 생각해가지고 아 기아 삼성 SDI는 80만 원 갔었고 지금 73만 원 네 73만 원 근데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그래서, 그러니까 아. 이렇게 주도주에서 주도 섹터 내에서 더 떨어졌을 때 이익을 담는 게 낫지 에, 아직 악재가 그렇죠. 남아있는 거 사가지고 마냥 에, 더 시간을 기다리기는 그렇지 아깝다.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아차도 원래 8만 원을 제가 지수가 한 2,600 정도 되는 여름이나 가을쯤 되면 그 정도 갈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늘 그래서 이제 그래프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아직도 좀 일부 원래 산 거에 한 30%는 갖고 있어요. 근데 8만 원이 목표인데 79,700원까지 갔으니까는 제가 이제 웬만큼 팔았죠. 그러고서 갖고 있고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77,000원, 뭐 76,000원 되면 다시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종목 위주로 대형주도 있죠. 되는 종목 위주로만 그리고 돈이 되는 종목만 위주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다 팔지 말고 일부는 좀 남겨놓고 네, 일부는 남겨두고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